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3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은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 시절에는 아람이 위협적인 나라였는데 시절이 바뀌어서 히스기야 시절에는 아수르가 위협의 대상이 되었어요. 아수르가 아주 큰 나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유다도 위태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히스기야가 약속한 조공을 보내지 않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이름이 산헤립인데 산헤립 왕이 이것 봐라 히스기야가 나를 배반해 그러면서 군대를 보내서 위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때 당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랴부랴 여기저기서 성전에서도 금을 뜯어내고 왕궁에 있는 모든 금부치를 다 긁어모으고 은부치를 긁어모으고 그래가지고 요구하는 공물을 산헤립에게 돌려보냈어요. 그거 안 바치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저쪽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할 수 없이 공물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산헤립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좀 더 뜯어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더 많은 공물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보내고 왕의 사신 요즘 같으면 이제 외교관 그런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외교관을 보냈어요. 당시에 외교관의 그 직급이 랍사게라는 직급입니다. 랍사게가 사람 이름은 아니고 그러면서 심지어 히브리 말로 구구절절 협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나라의 아람 말로 하면은 그 신하들이 다 알아듣고 얘기를 할 텐데 막 히브리 말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협박을 하는데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침략하러 온 것은 정당한 것이다. 너희들이 먼저 약속을 어겼지 않느냐. 그리고 공물을 더 내라. 만약에 산헤립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스라엘처럼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듣는 데서 그 말을 크게 했어요. 일부러. 그거 뭘 뜻하는 겁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막 흉흉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히스기야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굴복하게끔 하려고 그 작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왜 아람말로 하지 왜 히브리말로 하냐고 히브리말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아람말로 하라고 아 내가 일부러 그런다 그러면서 더 큰 소리로 히브리말로 소리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그런데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들어요? 적국 왕의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근데 엉뚱한 소리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희들을 산헤립의 손에서 구해낼 줄 아느냐? 못한다. 히스기야보다도 산헤립이 훨씬 더 위대한 왕이고 무서운 왕이다. 그럴듯하죠. 히스기야가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말라. 조금 도가 지나쳤어요. 지금 하나님까지 지금 모욕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들이 아수르 왕에게 돌아와라. 아수르 왕의 백성이 되어라. 아주 이 사신 주제에 외교관 주제에 아주 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고 너희가 포도나무 열매를 먹고
무화과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 말을 믿지 마라. 봐라, 열국의 신들을 봐라. 그리고 자기 나라가 이제 점령하면 그 나라마다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신들이 산헤립에게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못된 놈이죠. 너희 동족 바로 위에 있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서 망했다. 그때 하나님은 뭐 했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너희 유다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하나님을 의뢰한다고는 하지만은 산헤립이 너희들을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 위협하면서 공갈을 쳤어요. 그래서 국내 대신 서기관들, 사관들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신들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 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뭔가 억울하거나 이건 좀 의분에 차면은 옷을 찢는 버릇이 좀 있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자기 옷을 찢고 배옷을 입었어요. 배옷은 슬픔을 상징하고 회개를 상징하죠. 아, 이것은 회개할 일이다. 아, 이 날은 참 곤혹스러운 날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그거예요. 예.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국내 대신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에게 너희들도 빨리 굵은 배옷을 입어라. 그렇게 하고 너희들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라. 이사야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하고 응답을 받아와라. 이렇게 했어요. 왕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배가 차올라가지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출산을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히스기야 나름대로는 이 국제정세가 아주 험악하게 돌아가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왕으로서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왕이라면은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킬까? 국물이 얼마밖에 없는데 이집트하고 손을 잡을까? 누구랑 손을 잡고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막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자기 나름대로 막 주판을 튀겨보고 얼마를 보낼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또 바둑판을 복귀하면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예. 숨가쁘게 국제정세에 대처하려고 하다가 악랄한 산헤립의 이 비열함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악한 놈들이 더 지독해요. 예.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악한 놈들이 더 잘난 척하고 지독해요.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모두 거짓말, 허세, 그리고 협박. 악한 놈들은 꼭 그런 걸 사용하죠. 도무지 동맹 극과들도 믿을 수가 없고 산헤립은 더 믿을 수가 없고 약속 지키지도 않고 공을 보내라 해서 보냈더니 군대를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욕심이 끝이 없고 무엇보다도 그 허세가 지나쳤죠.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까지 서슴치 않고 했으니까 히스기야로서는 이건 울분이고 이건 치욕이고 이건 도저히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 그리고 신뢰하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관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와라. 랍사게가 감히 하나님을 해방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꾸짖으실 것이다.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주시오. 그런 심정으로 보냈겠죠. 그런데 이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는 가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너는 앗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보내겠다. 그리고 제가 풍문을 듣고 자기도 어떤 소문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터인데 그는 고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전염병이 돌지 않았을까. 그날 저녁 밥을 먹었는데 하여튼 그 요리사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식중독이 일어나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천사를 보내서 군대를 전멸시켜버렸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리고 산헤립은 이상한 그 소문, 궁정에서 일어난 이상한 소문이 들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본국부터 내가 얼른 수습을 해야겠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본국으로. 과거 산헤립이 첫째 아들을 세자로 삼았다가 무슨 연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자를 이 뭐랄까 변경을 했어요. 너는 안 돼. 부자간에 뭔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셋째 아들을 세자로 삼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세자 자리에서 쫓김을 당한 이 첫째 아들이
그 마음속에 울분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 둘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작당을 해서 야 이만저만 이만저만하니 나는 절대로 이것을 가만둘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에 가서 자기 이제 신에게 기도할 때에 두 아들이 가가지고 그 왕을 찔러 죽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게 이제 이건 이제 성경에 있는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아수르의 그 서판에 역사 기록물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결국은 그 셋째 아들이 다시금 정권을 잡고 그 다음 왕이 됩니다. 과연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산헤립이 강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아이고 할 수 없다 산헤립 내가 산헤립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헤립은 내가 강하니까 하나님도 내가 물리쳤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여기서 저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산헤립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나중에 보면은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리고 또 아세라상을 섬기고 또 악하게 행하고 모든 정의를 버리고 한 50%만 그랬다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이제 쓸어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선지 노릇을 했어요.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성경의 나머지 성경 예언서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선지자들의 경고를 이스라엘이 무시하죠.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멸망한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훈계했지만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의 유다는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히스기야 자체가 다윗 다음으로 경건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배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구원을 갈망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물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대동소이하게 악을 행하긴 하죠.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경건한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지는 말아야 돼요.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은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유지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많아야 돼요. 회개하면서 주의 전을 찾는 영혼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기도하는 영혼이 많아야 됩니다. 그저 막 혀만 차면 어허 말세다 말세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구원받지 못해요.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아야 돼요. 경건을 회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문제를 안고 성전에 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라를 위해서 이게 중요해요. 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네. 랍사게라는 변사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술렁거렸잖아요. 거짓말이긴 해도 변사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 정말 맞다 맞다 정말 그랬다.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이 그러하니까 그런 것이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거짓말이죠. 산헤립이 위대하고 강해서 모든 나라를 짓밟은 게 아니에요. 그냥 산헤립도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에요. 그냥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건 아니죠. 잘못된 말이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친중파, 친미파 둘이 갈라져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친중파 얘기 들으면 그 말도 맞아요. 중국 인구가 뭐 벌써 17억 뭐 이러는데 바로 우리 위에 있지 않느냐. 중국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역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중국과 잘 친하게 지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자, 미국은 3억밖에 안 되고 저 태평양 너머에 있는데 근데 지금 휘청거리고 있지 않느냐. 자, 우리가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느냐. 그래도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 쪽이 있고 아니다. 그래도 중국과는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중국과는 실리적인 관계를 취하고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취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 저런 입장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진실일까요? 미국은 우리나라와 체제가 가장 비슷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나라를 건국했어요. 그 이후로 미국과 가장 그 체제가 비슷한 나라는 한국이죠. 자유시장 경제가 살아있는 나라이고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경제가 실행되고 있는 나라이고 기업들이 연일 혁신기술을 발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근데 중국은 모든 선교사들을 내어줬고 오직 공산주의를 인정하는 삼자교회만 독재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예. 시진핑이가 죽을 때까지 계속 거기서 독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공산주의는 무조건 독재입니다. 공산주의에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러시아가 그렇고 중국이 그렇고 지금 북한도 그래요. 몇 년 전에 삼자교회만 인정하고 모든 교회를 다 허물어버리고 중국에 선교활동을 하던 수많은 몇만 명이나 됐죠. 한국 선교사들을 전부 100% 내쫓았어요. 그때 이후로 들려오는 소식은 계속 중국이 홍수다, 무슨 재앙이다, 코로나다 하면서 계속 재앙에 관한 얘기만 들려요. 중국도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긴 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홍콩까지 무력으로 진압을 하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다 떠나가고 더 이상 중국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드뭅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그래요. 중국 전문가들은 이제 중국은 앞으로 더 힘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내다보고 있고. 우리 한국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보수 정권이 정권만 잡으면 데모가 일어나요. 무슨 데모냐 그것도. 항상 보면은 정권 퇴진운동이에요. 탄핵운동.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죠. 실제로 또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정말 탄핵을 해버렸죠. 지금 현 정권도 지금 탄핵한다고 전 난리를 치고 그러고 있죠. 그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민노총 아니에요? 민노총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정권들을 뒤흔들어 놓으니까 민주당에서는 민노총과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동안 우리가 수고했던 값을 내놔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현 정권은 정권이 들어서자 말자 민노총을 박살내기 시작했죠. 더 이상 불법 시위는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불법 시위가 이제 합법 시위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을 더 이상 크게 흔들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지금 국회에서 난리예요, 지금. 그런데 정권을 흔들 때마다 항상 나왔던 말들이 거짓말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인 것이 나중에 들통나는 거예요, 이제. 선거 때마다 괴담이 쏟아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괴담이 많은 나라는 아마 드물걸요. 다른 나라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는 워낙에 또 언론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광우병 괴담. 근데 요즘 미국산 소고기가 너무 싸게 잘 팔리고 있어가지고 광우병 다 잊어버렸죠. 세월호 괴담. 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세 번이나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 수천억을 갖다 썼는데 다 자기들 먹고 해외로 여행 가고 그러는데 돈 다 써버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뭔가 비리를 캘 것 같이 막 몇천억을 쏟아부어서 비리를 캔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캔 게 없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대통령은 탄핵을 이미 시켜버렸고 병역 비리 괴담 오래됐죠 이거. 명품백 괴담, 청담동 술자리 괴담 다 괴담이에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지금은 탄핵 국민청원 100만 명이 넘었다고 대통령을 청문회해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라에 봉사하다가 숨진 군인 한 명의 목숨을 담보로 정권을 흔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대통령 잘못입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잘못을 했느냐. 왜 대통령이 군대를 지휘를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여러분 군대 총통수권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라 대통령이 관심 있으면 넌 이걸 이렇게 지시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지시한 거냐. 원래는 몇 년 전에 군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그동안에는 군에서 수사를 했는데 앞으로는 군에서 수사하지 마라. 군에서는 조사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해라. 그래서 군에서는 수사하지 말고 그 조사한 내용을 경찰한테 이첩을 시켜서 경찰이 수사하게끔 이전 정부가 마련해 놓은 법입니다. 아시죠 다들? 하도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군에서는 자기들끼리 짜고 치면서 사건을 축소시키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했던 법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잘 몰랐던 그 조사했던 사람이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해버렸어 군대에서. 그래서 대통령이 이건 군에서 수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인데 하고 그것을 금지시키고 그렇게 군에서 수사했던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경지를 시켰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특검을 하는 게 지금 그걸 가지고 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민주당 시절 때 만들어 놓은 법을 그대로 집행했다고 이것은 대통령이 무리하게 지금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특검거리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절대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우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 흔들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그동안 그렇게 시끄러웠던 대목군들이 왜 침묵을 하는지,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는 우파 국회의원들이 비판만 난무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그냥 사라지잖아요. 네.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정권 퇴진 운동을 하지는 않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을 가지고 또는 비리를 가지고 정말 정부가 뭔가를 잘못했던 일을 가지고 충문을 낸다든지 탄핵을 한다면 내가 예의를 하겠어요. 그러나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일인가요, 그게? 최상병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복무하다가 죽었어요. 그 한 명 죽은 일이 대통령이 지시한 일인가요? 도대체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더군다나 지금 이게 이제 합법적으로 이게 청문회까지 가야 되는 이유로 뭘 들었냐면 국민청원 100만 명이 넘으면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통령도 그 대상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대통령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외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게 대통령이라는 직무잖아요. 그런데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근데 국민청원 100만 명이 넘으면은 청문회를 할 수 있다. 청문회를 하더라도 대통령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탄핵하자고 국민청원을 낸 사람이 사실은 과거 간첩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뭔가? 정말 탄핵인데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탄핵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최상병 특검 가지고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정부를 흔들려는 그런 자기들도 이게 잘못되고 이게 탄핵까지 가지 않을 거라는 것 뻔히 알 것 같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말이 국정을 흔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나라가 너무 이상한 버릇을 지금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지속하고 있어요. 더 이상 도둑들이 나라 돈을 빼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은요 유공자들보다도 대목군들이 뺏어가는 국민 세금이 더 많아요.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잼버리 잘 아시죠? 그 이상하게 해놓은 거, 예, 그 호남 사람들, 그 전라북도에 있는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있는 그 사람들,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뭐 몇 킬로도 안 되는데 공항 있는데 거기다 또 지금 공항 지금 짓고 있어요. 전라도에 있는 모든 공항이 다 적자인지 아시죠? 왜 거기에 공항을 짓고 있어요? 세금 빼먹으려고. 공항을 이렇게 잘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걸 지으면서 그냥 거기서 나오는 세금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과거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이 거짓말을 이용합니다.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작까지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거짓말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막 선동하고 사내립과 랍사계가 이용했던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이 우리나라를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부터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야 되지 않나,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를 지나면서 숫자가 급속하게 불어났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숫자가 줄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다미선교회 이제 휴거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거 기독교가 이상하다. 이 이단들 때문에. 올해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17%, 불교인은 12%, 천주교인은 8%, 무종교가 63%.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17%인 이 수치는 70년대 수치예요. 80년대에는 굉장히 많이 불었거든요. 심지어 우리 서울 시내에 기독교인 플러스 천주교인 하면 50%가 넘은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곤두박질 쳐가지고, 물론 기독교 자체에도 어떤 원인도 있고 그러지만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매체들이 너무나 많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너무 많아졌어요. 천주교도 아니고 천주교는 공격 안 해요. 불교도 공격 안 하고 오직 개신교만 공격하는 매체들이 너무 많아요. 70년대 우리가 숫자도 얼마 없을 그때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이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편이시다. 오직 기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저는 정부를 뒤흔드는 세력이 많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지 않거나 그건 아니라고 봐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세금이 엉뚱한 데 쓰여진다는 생각은 해요. 그것도 아깝긴 하지만
그러는 중에 열심히 일하고 현장에서 연구하고 신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대목군들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현장에서 자유시장 경제에 헌신하면서 그 모든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그들이 언론을 타지는 않죠. 네. 제 고향 장로님이 매일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내면서 오늘의 성경 말씀 이런 거 하면서 보내시는 분인데 주일마다 꼭 뭘 보내냐면은 자기가 일주일 동안에 했던 일을 요약해서 보고를 해요. 훌륭하신 장로님이신데 목사인 나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못 사는데 그분 정말 열심히 살아요. 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냐면 센서 업계, AI 시대이기 때문에 센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센서에 의해서 기계들이 아 이건 작동하고 이제 그만 멈추고 그럼 반대로 작동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센서가 하는데 온도든지 습도든지 뭐 햇빛이든지 어떤 종류의 자연적인 현상을 센서가 전부 감지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신호를 만들어가지고 기계에 보내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거든요. 몇십 년째예요. 굉장히 수제신데 제가 놀라운 것은 저는 전혀 그 세계를 잘 몰랐는데 그 업계에서는요 그 기술에 대해서 날마다 연구하고 서로 모여서 내가 연구한 것을 이러는데 발표하고 그래요. 의사들도 그렇죠. 의사들도 계속 학술회의 하면서 그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그래요. 이런 건요 자유시장 경제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예. 국가에서 주도를 하는 것은 사실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공무원들이 항상 카페도 날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무슨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무슨 유익을 한번 해봤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은요. 업자들이 다 뒤에서 짜고 칩니다. 현장에서 20만 원인데 80만 원은 누구의 손에 들어갈까요? 너무 이 세금을 빼먹는 거짓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정권을 막 뒤흔들면서 하는 것은 이건 악한 짓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다. 기독교인들은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이렇게 막 흔들었어야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염려하시지는 마시라. 그동안 우리나라가 단단한 어떤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요. 신뢰 기반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한국이에요. 잘하고 있어요.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는데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온 뉴스를 저렇게 막 도배를 하다시피 거짓말이 난무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또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의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거짓말이 더 이상 세력을 얻지 못하게 하시고 거짓말이 거짓인 것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속이려는 자들은 망하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는 진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진실에 민감하게 하시고 거짓은 입에 담지도 않고 옮기지도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죽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악랄한 짓을 그치게 해주시고 국민들은 그 악한 짓에 동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이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